안녕하세요. 이 이전 동영상에서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제3차 가부 개혁을 마무리로 여러분과 작별 인사를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성황후 시해 사건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죠? 친일 내각이 청산됨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일본이 친일 내각을 다시 이제 불러오기 위해서 친러 내각을 주로 했던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그에 따라서 친일 내각을 수립됨에 따라 새로운 개혁을 추진한 것을 제3차 가부개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 제3차 가부개혁은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한 을미사변, 당연히 이제 한 나라의 왕비잖아요. 이제 중전, 그 당시엔 중전이었죠. 국모 나라의 어머니를 시해한 사건에 당연히 백성들과 이제 백성들이 심한 반발을 느꼈겠고 또 굉장히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일반 농민들이 굉장히 큰 반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단발령 이런 것들은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선이 따르는 유교에는 기본 정전이 되는 공자의 논어가 있는데요. 논어에 보면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해서 부모님이 주신 머리카락 한올까지 소중히 여기며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르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상추를 뜯거나 머리를 따거나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근대에 맞춰서 이제 머리를 짧게 자른 단발령을 실시할 때 유생들이 화가 나서 이제 붕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난 유생과 농민들이 심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 친일 내각이 반대하는 의병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 의병이라 하면 그냥 정식 군대가 아니라 시민, 백성들이 조직한 이제 군대, 군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후에 이제 아관파청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의병들의 운동이 거세지니까 이제 그 고종이 나름 또 도망을 친다고 도망을 가는데 이게 러시아와 굉장히 친하게 지낼 때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하면 러시아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제 의병들이 쉽게 들어올 수가 없는 곳이죠. 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관파천이라고 하는데요. 러시아를 아라고 하고 러시아 공사관, 아관, 파천 이제 어딘가로 이제 국왕이 거처를 옮기는 그런 파천이라고 하거든요. 아관파천 이게 1986년에 일어나게 되고 이후에 친일 내각 김홍집이 공중에 의해 피살 당하는 의병 운동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났었잖아요. 개혁 주도 세력이 제거되었고 일부 관료가 일본을 망명하면서 친일 내각이 붕괴되게 됩니다. 당연히 조선 국왕이 러시아와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친러 내각이 들어서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부개혁의 표면적인 사건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가부개혁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가부개혁은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의 운동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였고 봉건통치체제, 옛날부터 쭉 이어져 오던 왕 아래, 관료 아래, 백성 이런 봉건통치체제와 신분제 폐지 등을 이제 주장하면서 평등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적 제도의 골격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이후 독립협회와 애국해방운동 등의 국권수호운동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가부개혁은 여기서 끝났지만 가부개혁의 영향이 여기서 딱 단절이 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계속해서 가부개혁에서 이제 추구했던 정신들이 다른 데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근대적인 개혁이었다 해서 의의를 찾을 수는 있지만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부개혁의 배경에 항상 일본이 있었죠. 이제 가부개혁이 일본의 처음부터 우리가 생각해서 주도한 개혁이 아니라 일본의 강요한 개혁이었고 토지 제도 개혁 등의 농민층 요구의 반영이 좀 미흡했다는 점, 국방력 강화, 상공업 진흥을 위한 개혁에 소홀해서 이후에 그 조선의 실질적으로 힘을 기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아주 잘 따라오셨고요. 다음 연도가 넘어가게 되는데 자주 독립을 바라는 국민 여론이 고조되고 조선을 둘러싼 친하게 지낸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굉장히 좀 대등해져서 이제 조선이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가 되어버리게 돼요. 두 차례 비밀협정을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 몰래 체결하게 되는데 이런데 고종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였던 고종이 다시 궁으로 돌아오게 되죠. 궁으로 돌아온 걸 환궁, 돌아올 한자에 궁자를 써서 환궁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의 환궁 후에 연호를 광모로 바꾸게 되고 고종이
자신이 스스로 황제의 즉위함으로써 국호를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은 이제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이 되었다를 선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이 이런 그 일본과 러시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인 국가를 운영할 것이다 라는 의지를 표출한 것을 대한제국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자주적인 제국을 선포하여서 후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 지금은 여기까지 엄청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같이 따라와줘서 정말 너무 고맙고, 꼭 학습지 보면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